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. 아까 제가 자전거를 여기서 구입을 하고 시승을 하고 제가 왔는데 아,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이렇게 재방문을 했어요. 사장님,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얼마나 오셨어요? 28년 했습니다. 28년이요? 네네. 강산이 세 번 바뀌었네. 네.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서 28년 동안 했어요? 어떻게? 그냥 뭐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. 아, 네.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어차피 이제 매니아용으로 지금 자전거를 구입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잠깐 앉아 있는데 거의 다 매니아 선생님들 다 오는 것 같아요. 아, 네네, 맞습니다. 어떻게 그분들하고 교류는 어떻게 뭐 하세요? 네, 아우, 저를 많이 이뻐하시고 그러십니다, 고객님들께서. 아, 그러세요? 네, 네. 아, 그리고 뭐,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. 그래서 유대관계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허기야, 뭐, 한국에서 28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은 좋은 또 선생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? 네. 저는 그래서 소개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, 그래서 이렇게 뭐, 당장의 눈앞을 생각하지 않고 얼른 이렇게 안목을 보고 이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. 한번 들어오시네요. 예. 아, 또 이렇게 또 한 분이 또 들어오시네요, 바로. 안녕하세요. 필수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, 자, 사장님 그때 오셨던 그분이십니다. 그때 계셨던 분. 아, 그러세요? 아, 네네. 아이고. 잠깐만요. 돈 내고 찍어야 돼요. 아니요. 아, 저분은 또 그런 걸 싫어하시나 봅니다, 찍는 거를. 많이 아무튼 네. 지역에서 좋은 자전거 소개해 주시고 잘 수리해 주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이러면은 저희도 좋죠. 아, 제가 네. 앞으로 자전거를 타보고 네. 그 좋은 점 아니면은 좀 제가 배울 점 이런 부분들 와서 자문을 좀 얻을 테니까 네. 많이 좀 지도 편달해 주세요. 아, 걱정하지 마시고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? 좀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. 광지구 자양동 677-7 잠실대교 북단 광지구 자양동입니다. 사장님, 저 전화하고 아, 네. 전화번호도 같이 좀 여기다 말씀 주세요. 아, 네. 저는 김형관이고요. 010-7431-1925입니다. 아, 이름도 여기 좋네. 현관. 네, 현관문. 후문이 아니고. 네, 현관문이 들어가야 됩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필승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